이게 원래는 우리가 되게 빠른 비트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게? 원래는 와. 하는데 뭔가 그냥 그 그래비티도 좀 생각이 나고 맞아. 뭔가 그 그런 게 삼박의 어떤 그런 블루스 같은 느낌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싶었고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네. 멜로디도 또 다르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였죠. 이렇게 하면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브릿지가 좀 애매해질까봐. 맞아. 아. 원래 브릿지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고 앉아 멀뚱하게 서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알레자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치, 멜로디가 맞아요. 붙기에 그래서 과감히 빼자. 그렇지. 그래서 됐어. 빼서 그냥 솔로 하고 바로 3절로 맞아요. 넘어갔던. 근데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결국에는 제가 저는 림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조재 씨가 이제 스네어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맞아. 저는 이 편곡할 때 마지막까지만 참자. 쭉 가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왜 참아? 아 그러니까. 계속 스네어가 세니까 네. 계속 여기서 막피리를 많이 하면 뒤가 안 살까봐. 그 포인트예요. 아 날카로웠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수호형을 사랑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김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 아니. 아 그리고 이 준피 씨의 또 어떤 이런 준피 씨가 또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바이브. 바이브가. 예. 원래는 준피 씨가 처음에 올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뭔가 그래비티를 들어보면은 그 존 메이어 밴드의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건반이 부각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티 안 내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미지가 좋다. 네, 좋네요. 그 노드에 예. 노드에 올겐 있나? 여긴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오르간으로 싶었는데. 해도 되게 좋았는데 네. 보나미 형이 야! 야, 너무 미안해. 합주 중간에 야 한번 튕겨야 돼요. 야 거기서 뭔지 알죠? 야 거기서 피아노로 쳐. 그게 왜 그런지 아니? 그렇지. 불현듯 반짝이면서 생각이 나면은 목소리 그렇게 납니다. 야 반짝 여기. 반짝 그렇게 딱 생각이 나면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겐도 되게 좋았는데. 피아노가 들어가니까 또 좋았다. 약간 이제 예. 또 그래비티랑은 또 다른 어떤 그렇죠. 예, 블루스 느낌의. 예. 한번 같이 다시 갈까? 그렇죠. 자, 다시 갈까요? 예. 예.
요즘 하루는 그런대로 별다른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뭘 하는 건지 오늘도 답은 없는 것 같아.
부담이야? 인트로가 이렇게도 되겠다. 아, 약간 그 너무 좋은데. 예. 다 나왔네. 예. 그 블루스로 가는 거 좋은데. 30분짜리네. 예. 30분짜리. 네. 이러니까 공연 시간이 오버되지. 그러니까. 아 이제 이게 진짜 우리 암호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딱 얘기하는 대로 연주가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